화장실 내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야식 편의점처럼 이거는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인데 요거가 오니기리 튀김 주먹밥 같은데, 그치? 오니기리가 뭐야? 그 주먹밥. 아, 주먹밥으로 오니기리가요? 응. 요거는 치킨볼? 치킨 가라 할게. 얘는? 얘는 볶음면? 네. 얘는 그거 맥머리? 예. 그리고 얘는 타코야키? 네. 얘는 감자튀김? 이것도 감자튀김? 그리고 요거는 치킨이랑 감자튀김. 이거는 아이스크림 자판기예요. 아이스크림. 되게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냉동일 거 아니야. 그치? 다 냉동이겠지. 아, 다 냉동인데 타코야끼는 일본이 맛있잖아. 이제 일본 음식으로 먹어봐야지. 뭔가 나는 타코야끼가 뭐? 400엔이면 한국 돈으로 4,400원. 오, 기대. 아, 오, 시간. 볼까? 지금 아, 시간 130초 정도 걸리네요. 어, 꽤 걸리네. 132분이면 나오네. 뭐 전자레인지 데피는 거 아니야? 막간에 지금 의상. 뭐 먹고 포켓몬고 한다. 36초. 기대된다. 맛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원래 일본에서 타코야끼 좋아하니까 일본 음식 과연 비슷할 것인가. 2초. 아? 0초. 띵. 개봉? 개봉. 따라다라라. 엥? 오. 이 바보가. 야, 엄청 뜨거. 오, 엄청 뜨거. 진짜로. 뜨거. 열어보세요. 오픈. 싸고. 아? 아. 뭐야, 뒤집어졌네. 원래 이렇게 생겼나봐. 원래 이렇게 생긴 거지. 응. 아래가 동그래. 위에는 평면. 파슬리? 그런가 봐. 뜨거울 것 같은데, 이거. 조심히 먹어. 약간 느낌은 비슷하다. 그 안에 반죽이 덜 된 느낌? 한국 타코랑은 다른 느낌. 어때? 한국 타코보단 맛있어. 근데 우리 아까 타코야끼 먹었었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부드럽거든? 부드러운 타코인데 살짝 자판 맛이 나는? 인스턴트 맛이 나는? 문어가 있네. 문어 있어. 우리 아까 일본 타코를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맛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 타코를 먹고 먹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솔직히 맛이 있어서 한국 타코보다 맛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한국 타코는 약간 뻑뻑하다 하면 얘는 그래도 부드럽긴 해. 그지? 맛이 있진 않은데 부드러워, 식감이. 근데 자판기 타코, 맞아? 결론은 자판기 타코. 안 먹는 게? 응,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00원? 2,000원 정도. 이거는 뭐 냉동이니까 순식간에 나오네. 아, 바로 튀어나오네. 아,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이시. 오이시. 아, 아이스. 오이시. 우유 맛 엄청 강하네. 맛있어. 크랭크 맛보다. 아이스크림은 한국에서 팔면 사먹을 맛이에요. 초코칩 맛도 강하고 부드러운 초코 맛. 맛있다, 우유랑. 이거 먹어야 돼. 극혐. 틴트. 미안. 아. 내가 먹어. 하루 이틀도 아닌데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남네. 형이 지영이가 틴트 엄청 먹었었다. 맛있어. 맨날 이빨을 벌려서 이빨 한 다음에 야 너 이빨을 보세요. 자, 여러분
자판기 후기는 여기. 아 혹시나 또 다른 자판기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 보여드림. 이건 맥주 자판기고요. 오? 여기는 음료수 자판기. 가격은 바깥보다 조금 더 비싸요. 몇백원? 일본에서 진짜 여기 있는 끝에 있는 피치 맛을 먹어보세요. 정말 피치 맛이 엄청 강합니다. 복숭아 맛이.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치킨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한번 치킨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 감자튀김 안 바삭하겠다. 엄청 물렁, 딱 봐도 물렁물렁한 여기.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감자가 엄청 폭신폭신 엄청 많다, 그치? 진짜 감자다, 그냥. 맛있네. 이게 더 낫다. 치킨 맛있겠다. 치킨도 먹을게요. 치킨 모시라기보단 젓갈락으로 뚝뚝 떨어지는. 편의점 치킨 알아? 편의점에서 치킨 팔거든? 그 치킨이랑 맛이 비슷해. 일본 자판기, 야식 자판기 별점은요? 나는 안 사먹어.